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PC 게이밍 레딧입니다. PC 게이머들은 늙었다. PC 게이머 평균 나이 38세. 웹진 FPS 캣의 기사를 인용한 이 포스트는 레딧에서 27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기사는 PC 게이밍 관련 통계 중 흥미로운 사실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전 세계에 10억 명이 넘는 PC 게이머가 있다. 통계 사이트 스태티스타에 의하면 2019년 전 세계 PC 게이머의 수는 15억 명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17억 5천만 명으로 늘었고요. 이 대부분의 게임은 스팀으로 다운로드 된다. 전 세계 PC 게임 다운로드의 무려 50에서 70%가 스팀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스팀 점유율을 고려해보면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하네요. 3. 동시에 2,400만 명 이상이 스팀을 이용한다. 전 세계 팬데믹이 닥치고 락다운이 시작되면서 스팀 동접자 수도 크게 솟구쳤습니다. 최대 2,400만 동접자를 기록할 정도로요. 4. 역대 최고의 수익을 올린 PC 게임은 와우다. 와우는 2004년 11월 출시한 이후 2017년까지 92억 3천만 달러 수익을 올렸습니다. 원화로 10조가 넘는 것 같군요. 이는 PC 게임 역사상 최고 수익이라고 합니다. 5. 스팀에는 10억 개가 넘는 계정이 등록돼 있다. 2019년 4월 기준 스팀에 등록된 계정 수는 10억 개가 넘습니다. 2012년 정도까지만 해도 스팀은 북미와 유럽 지역 유저가 압도적으로 많은 플랫폼이었는데요. 아시아에서의 인기 상승, 특히 중국에서의 인기 때문에 유저가 크게 늘었습니다. 6. 스팀 유저의 거의 3분의 1은 중국에 있다. 중국은 스팀 최대 시장 중 하나입니다. 중국에서의 스팀 액티브 유저 수는 3천만 명이 넘어 전체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7. PC 게이머들은 늙었다. PC 게이머 평균 나이는 38세입니다. NPD 보고서에 의하면 그중 49%는 여성입니다. 8. 역대 가장 많이 팔린 PC 게임은 배틀그라운드다. 이건 PC 플랫폼으로 팔린 것만 집계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2017년 출시 이후 총 4,200만 카피를 팔아 3,300만 카피를 판 마인크래프트를 제치고 역대 최고로 많이 팔린 게임에 등극했습니다. 9. 스팀은 2020년 총 플레이 시간 기록을 깼다. 스팀에서 유저들이 게임을 플레이한 총 시간은 2019년에 비해 2020년 50.7% 늘었습니다. 역시 전 세계에 팬데믹이 일고 락다운이 닥치면서 유저들이 PC 게임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은 겁니다. 10. 스팀은 압도적인 최대 PC 게임 배급 플랫폼이다. 스팀이 전 세계 시장의 75%를 차지한다는군요. 이 기사를 토론한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PC 게이밍은 비싸고 아이들은 돈이 없어서 PC 게이머가 늙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코그마는 재정 상황이 넉넉해지면 모든 게이머가 결국 PC 게이머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PC 게이머는 하나에서 두세 개의 콘솔도 갖고 있다면서요. 유저 GFD는 오히려 난 어릴 때 컴퓨터를 장만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한테 숙제할 때 필요하다고 설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콘솔에는 그런 변명을 할 수가 없었다네요. 유저 아크테리오는 난 34살인데 여기선 갑자기 어리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 때부터 PC 게이머였나요? 저도 원숭이 섬이 비밀을 갖고 있던 시절부터 PC 게이머였지만 콘솔은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PC 게이머입니다. 1억 8천만 플레이어, 롤 세계관 게임이 스팀보다 더 많은 액티브 유저 수를 기록하다. 글쓴이가 요새 롤에 관해 트윗을 하면 꼭 어떤 잘난 척하는 친구들이 망게임이라고 비웃는 답글을 달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사실이 아닌 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라이엇이 새 플레이어 통계를 공개했는데요. 리그 오브 레전드 시리즈가 무려 1억 8천만 한 달 플레이어 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숫자는 롤, 롤 와일드 리프트, 레전드 오브 룬테라, 팀파이트 택티스 등 롤 유니버스 게임의 플레이어 수를 합친 겁니다. 즉, 한 달 1,400만 플레이어를 기록 중인 발로란트는 뺀 겁니다. 분명 이번 1억 8천만 기록에는 롤 와일드 리프트가 큰 기여를 했을 겁니다. 말하자면 롤 모바일 게임인데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전 세계에서 출시를 했고 10월 8일 텐센트가 중국에 퍼블리싱하기도 했습니다. 롤 유니버스가 기록한 한 달 플레이어 1억 8천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려면 스팀과 비교해보면 된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 스팀의 한 달 액티브 유저 수는 1억 2천만 명입니다. 한 달에 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한 달 스팀 전체 이용자 수보다도 많은 거죠. 게다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아케인이 곧 방영될 예정이고 라이엇이 롤 기반 MMO 게임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라이엇의 기세는 막을 수 없어 보인다네요. 원신 레딧입니다.
진짜 도박 회사들에도 꿀리지 않는 원신, 역사상 출시 첫 해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다. 원신이 출시 때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고 그 이후로도 극도로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분명 개발사 미호요가 돈도 엄청 벌었을 텐데요. 정확히 얼마나 벌었는지 한 레딧 유저가 퍼즐 조각을 맞췄습니다. 이 포스트는 12,000개의 좋아요를 받았군요. 유저 오타쿠룬이 비즈니스 인사이더, 벤처비트, 게임 인더스트리 같은 곳에서 입수한 데이터에 의하면 원신은 출시 첫해 23억 달러에서 35억 달러 사이의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게임판 역사상 첫해 최고 매출입니다. 2등은 2017년 출시한 포트나이트로 23억 달러에서 28억 달러를 번 것으로 추정됩니다. 3등부터는 GTA5, 콜 오브 모던 워페어, 동물의 숲, 레데리2, 몬스터 스트라이크, 캔디 크러쉬, 퍼즐 앤 드래곤, 배틀그라운드, 리니지M, 포켓몬 고로군요. 흥미롭게도 원신의 매출을 여타 도박 회사들이 2020년 올린 매출과 비교한 차트도 올라왔습니다. 확실히 게임판에서 도박판으로 넘어오니 원신은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 같은 본격 카지노 회사보다는 적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원신은 당당히 8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임 개발회사 미호요가 탑10 도박 회사들의 꿀리지 않는 한 해 매출을 올린 겁니다. 유저 오타쿠루는 원신의 매출 수치를 어떻게 추정했는지도 밝혔습니다. 우선 개발사가 공식 발표한 바 원신은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21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렇다면 PC, 플스, 서드파티, 안드로이드 상점에서 얼마나 팔렸는지만 계산하면 되는데요. 모바일에서 전체 매출의 90%가 나왔다고 가정하면 23억 달러 매출이 됩니다. 모바일에서 한 60% 나왔다고 가정하면 35억 달러 매출이 되죠.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포트나이트만큼 첫해 매출을 올렸거나 더 많이 올린 겁니다. 또 흥미로운 사실도 덧붙였는데요. 미호요의 순이익 마진은 57%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미호요는 전체 수익으로 봤을 때 전세계 탑 500위 기업 안에 들게 됩니다. 이는 또한 원신 첫해 수익이 2020년 테슬라 전체 수익보다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무의미한 비교겠지만 어쨌든 흥미로운 건 사실이라고 하네요. 이 포스트를 토론한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다른 게임 매출 순위에는 놀라지 않았는데 캔디 크러쉬에는 충격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저 알루스는 우리 엄마와 아빠 그리고 엄마 아빠의 친구들이 다 캔디 크러쉬를 한다며 별로 놀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캔디 크러쉬보다는 리니지 M이 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국제적인 팬층보다는 국내 팬층에 기반한 게임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역대 최고 첫해 매출 순위에 있군요. 유저 스톰솔 2위는 소액 결제도 없이 동물의 숲이 5등에 위치해 있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저 타이 알파카는 모요바요 동물의 숲은 2020년 한 해에만 3,100만 카피를 팔았으니 그럴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라이스터드는 이건 가차가 마침내 전에 그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주류 유저층에 침투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원신 레딧만 해도 생존 게임에 돈을 안 써봤다가 자기도 모르게 원신의 돈을 물쓰듯 하고는 나중에 후회하는 포스트가 숱하게 올라옵니다. 물론 엄청난 돈을 쓰는 헤비 과금러도 기여했겠으나 그보다 훨씬 많은 순진한 유저층이 존재한다네요. 처음엔 게임에 돈 쓰는 게 별거 아닌 줄 알았다가 나중에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자 유저 노니들은 그게 바로 나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약간 빠져나왔고 원신에서는 자제하고 있다네요. 근데 그만 최근 붕괴에 손대고 말았고 다시 병이 도졌다며 도와달라는군요. WCCF 테크입니다. 스카이링 애니버설 에디션이 기존 보유자에게 좀 비싼 업그레이드 가격을 제시하다. 스카이림 애니버설 에디션이 다음주 출시하는데요. 베데스다가 드디어 새 에디션의 가격을 공개했습니다. 새로 스카이림을 사는 사람은 50달러고요. 스페셜 에디션 기존 보유자는 업그레이드 하려면 20달러를 내야 합니다. 이 20달러가 적당한 가격일까요? 아니면 비싼 걸까요? 그건 우리의 관점에 달렸다고 합니다. 일단 스카이림 애니버설 에디션은 기존 크리에이션 클럽 애드온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별 가격을 합치면 150달러 정도 하죠.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20달러 업그레이드는 괜찮은 가격입니다. 근데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업그레이드 정도는 요새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베데스다가 승인한 모두 쪼가리를 모은 것에 20달러 업그레이드 가격을 채택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의문일 수 있는 겁니다. 한편 기존 보유자는 꼭 업그레이드를 사지 않아도 4개의 무료 업데이트가 제공됩니다. 낚시, 생존 모드, 세인트 앤 시주서 스토리라인,
레어 큐리오스 기어팩, 이렇게 4종의 업데이트가요. 다만 기존 쓰던 모드와 호환성 문제를 크게 일으킬 가능성 역시 점쳐지고 있습니다. 새 버전을 사지 않아도 무조건 업데이트 되니까요. 이 새 에디션은 11월 11일 콘솔과 PC로 출시합니다. 트위터입니다. 토드 하워드가 직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나선다. 질문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토드 형이 레딧에서 11월 10일 직접 라이브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진행한다면서요. 탑 댓글에는 스위트롤을 준다는군요. 여러분은 토드에게 뭘 물어보고 싶나요? 전 폴아웃5는 언제 나오냐고 묻고 싶군요. 다시 WCCF 테크입니다. 폴아웃 뉴베가스 디렉터의 새 RPG 게임 루머. RPG 업계에서 옵시디언의 조시 소요보다 인상적인 이력서를 가진 개발자는 많지 않습니다. 조시 소요가 디자인을 맡았거나 디렉팅한 게임에는 아이스윈드 데일 2, 네버 인터 나이츠 2, 폴아웃 뉴베가스, 필러스 오브 이터니티 등등이 있죠. 작년에 소요는 자신이 옵시디언에서 하고 있는 새 프로젝트는 어바우드도 아니고 아우터 월드 2도 아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근데 최근 게임 기자 제프 그럽이 좀 더 자세한 디테일을 알렸습니다. 그럽에 의하면 소요의 다음 게임은 코드네임 프로젝트 미소우리로 작은 팀이 개발하는 실험적인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디스코 엘리시움에 영감을 받은 것 같다고 하네요. 새 프로젝트는 살인 미스터리 RPG고요. 캐릭터 빌딩과 상호작용, 그리고 플레이어 선택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디스코 엘리시움처럼 전투는 아예 없을 가능성이 크고요. 물론 무대는 디스코 엘리시움과 전혀 달라서 16세기 유럽을 배경으로 할 거라고 하네요. 과연 이 루머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디스코 엘리시움이 RPG 개발자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건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기사는 말합니다. 또 소요가 전투 없는 풀 캐릭터 중시 RPG로 뭘 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고 하네요. 전 탐정 RPG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나였습니다.